행사 진행에 앞서서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순을 연출한 정지혜입니다. 이런 자리가 처음이라 너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는데요. 점점 날이 따뜻해지고 있는데 좋은 시기에 정순이 관객분들 만나뵐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어주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순의 정순 역을 맡았던 배우 김봉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벚꽃이 많이 폈더라고요. 정순, 저희의 정순 영화도 벚꽃처럼 만개한 올해의 벚꽃 같은 정순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의 딸 유진역의 윤금선아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님들이 살짝 긴장을 하셔서 기자님들 질문 받기 전에 제가 좀 더 워밍업 식으로 준비해둔 질문 먼저 하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수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감독님과 배우님께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는 제목 그대로 정순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한 부분을 담은 영화입니다. 공장에서 일을 하면서 홀로 딸을 키워낸 정순이 이제 공장에서 영수라는 새로운 사랑을 만나서 마음을 키워나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 영수가 정순을 촬영한 사적 영상을 동료들에게 유포를 하게 되고 한순간에 정순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겪는 정순과 또 엄마의 피해 사실을 보게 된 유진이 서로 다른 간극을 겪으면서 갈등을 빚는 모녀의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